말해보게. 진법 훈련을 하지 말라는 연유가 무엇인가? 명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을 믿지 못하여 전하에 대한 책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불효불급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군란데 기름을 붓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네의 기기는 가상하나 생각은 아직 덜 여문 듯하이. 국방은 나라의 기본 소임이거늘 어찌 하루라도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그만 비켜 서시게. 국방은 구실일 뿐이지요! 속내는 거추장스러운 왕자들의 사병을 협파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라? 소인, 사병을 협파하려는 대감의 대의에는 찬동하오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라 안의 문제. 지금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오니 진법 훈련을 미루어 주십시오. 한때나마 나도 자네처럼 폐기만 믿고 객기를 부리던 시절이 있었느니라. 그때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줄 것이니 그만 비켜서게. 제 발로 비킬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막아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객기를 부려보셨다니 대감께서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내 이름! 그 입 다치지 못하겠느냐! 모두 똑똑히 지켜보시오. 앞으로 진법 훈련을 반대하는 자는 지구화를 막론하고 누구든 기꺼리 될 것이야. 그만 가자.